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우리가 지금 통계 단원을 하고 있잖아. 통계 단원에 양대 산맥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자, 통계 다시 한번 리뷰. 지금 우리 통계 단원 하고 있는데요. 통계 단원은요, 누구에 의해서? 확률 변수에 의해서. 확률 변수가 x든 뭐 y든 하여튼 확률 변수에 대한 독해와 해석이 중요하다. 확률 변수가 제일 중요해. 확률 변수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뭘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어? 하여튼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또록또록또록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이산 확률 분포로 가는 거고. 다음에 확률 변수가 쭈르륵 연속돼 있어. 그렇죠? 쭈르륵 연속돼 있어. 이걸 연속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확률 분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확률 변수가 또록또록 떨어져 있느냐 또는요 쭈르륵 연속돼 있느냐, 네, 두 가지로 크게 갈려지고요. 통계 우리가 배우는 거에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강의 전까지는요 요거에 관한 공부를 끝낸 거야. 그렇죠? 요거에 관한 학습을 끝냈다. 그렇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연속 확률 분포 요거에 관한 강의를 나가는데, 수학은 형태예요, 형태. 그러니까 수학은요, 하나가 공부가 잘 돼 있잖아? 그러면 다음 공부는요, 비교해 가면서, 정리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니들한테 훨씬 더 유리해. 그러니까 하나를 잘 잡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수열을 배웠다, 라고 하면요, 등차 수열을 잘 배워놓으면은, 그 형태 그대로 등비 수열을 배우면 되는 거거든. 응? 내용만 약간 바뀌어가지고서. 뭐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함수에서 유리함수를 잘 배웠다면은요, 그 형태에 맞게끔 무리함수도 잘 똑같이 형태에 맞게끔 공부하면은요, 공부하기도 학습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정리도 더 비교해서 잘 될 것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배웠던 거 그대로 이번 강의는요 여기까지만 갈 거야. 자, 우리 이산확률 분포를 다 배웠으니까 이산확률 분포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고 다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확률 분포표가 요놈아의 출발점이었죠.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에 이걸 다루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해당하는 확률 분포 표가 없으면 만들어줘야 되겠고, 있더라도 빵꾸가 하나 있으면 메꿔줘야겠고, 에? 이게 있어야지만이 막 곱해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던, 그죠? 또는요 편차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또 곱해 더해서 분산을 구하던, 또는 x제곱 구해놓고 x제곱에 곱해서 x제곱의 평균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던, 분산 구하던, 표준편차를 구하던, 하여튼 얘가 있어야지만이 얘기가 됐던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얘와 이거와 대비돼서 비교해서 연속 확률 분포는요 확률 변수 자체가 쭉 연속돼 있어 가지고서 표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태야.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봐, x가 이렇게 했는데 x가 지금 연속돼 있어. 0 응? 1 이 막 연속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표 자체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렇죠? 없어. 그래서 저 확률 분포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예, 확률 밀도 함수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연속 확률 분포를 들어가면서 확률 밀도 함수에 관련된 강의를 할 거야. 그렇죠? 이번 강의 주제가 뭐야? 확률 밀도 함수. 매우 중요한 이거의 위치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룬다. 이해 갔죠? 됐어요. 참고적으로요, 여기서의 썼던 여기서 CF요, 여기서의 확률 질량 함수란 놈이 있죠? 확률 질량 함수와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확률 밀도 함수는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는 해당하는 확률 변수 그 자리에다가요 적당한 확률 변수 값들을,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싹 넣어주면은요 그때 확률 값이 빡 나오는 거죠. 넣으면은 빡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확률 질량 함수였어. 응? 그죠? 얘는요 뭐 이 함수 값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따 강의하겠지만요, 얘는 함수 값 자체가 확률이 아니다 이거지. 요거에 관한 얘기를요 앞서서 좀 생각했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할게. 확률 질량 함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P, F, 좋아. F,
X요, X는 쌤이요, K라고 할까요? X는 K라고 한 다음에 X를 스몰 X라 해도 좋고 K라 해도 좋고 하는 사람 마음 뭐 스몰 X라고 할까? 좋아, 스몰 X 좋아요. K로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확률변수 X가 스몰 X일 때 이때 쌤이요 뭐 4분의 1 X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스몰 X는요, 스몰 X는요 예 1, 2, 3, 4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확률 질량함수, 그렇죠? 이런 거는 확률 질량함수가 되는 순간에 확률변수 X가 스몰 X인데 1부터 4까지요. 1, 2, 3, 4 이렇게 움직이잖아. 개. 이때 해당하는 확률이요. PX는요. 이게 확률 질량함수니까 X에다 1 넣어봐. 4분의 1. 1 넣어주면 그때 확률이야. 이게 확률, 그렇죠? 딱 확률. 2 넣어주면요. 이게 확률. 아, 틀렸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Sorry. Sorry. 10분의 해야 되네. 10분의 해, 그쵸? 다시 10분의 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X에 1 넣어봐. 10분의 1 확률이고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요. X값 딱딱 넣어주면요 해당 확률이 뿅뿅 나오는 게 이게 뭐야? 이게 확률 질량 함수다. 알겠어요? 확률 질량 함수. 어디서 나왔던 거야? 이산 확률 분포에서 나왔던 거야. 얘 같지? 걔는 1. 됐어요? 얘 같죠? 물론 뭐 확률 확률 질량 함수인데요. 질량 함수를 또 약간 좀 개구지게 만약 이런 분포표가 있다고 쳐 근데 뭐 별로 이렇게 관계식 함수식 자체는 성립하지 않게끔 예컨대 뭐 3분의 1 아이 좋아 좋아 4분의 1 2분의 1 뭐 4분의 1 할까요? 개1 이렇게 해요 그쵸? 그래요? 이럴 때는 확률 질량함수 어떻게 할까요? F X하고 X equal 뭐 K라고 할까? 또 X라고 이렇게 할까? 상관없어요 그쵸? 이번에 K라고 한번 해볼게. 확률 질량함수 딱 넣어주면요 확률값이 나타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지맛대로 움직이니까 뭐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할까요? 언제 4분의 1이야? K가 1이거나 3이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4분의 1 따라가고요. K가 2면은요 2분의 1 따라가고 이렇게 써줘도요 이놈이나 같은 얘기로 들어야 돼. 왜? 이게 해당하는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라면요 이때 K값이 1이거나 3일 땐 4분의 1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독해가 되는 거고 확률변수 K가 2일 때는 2분의 1 따라갑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까 이래 써주던 이래 써주던 상관이 없다. 이게 확률 질량함수에 관한 이야기 알겠죠? 얼마나 나눠 쓸 수 있죠? 그죠? 뭐 아까처럼 관계식으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복습 겸 확률 질량함수는 마무리 짓게. 왜? 확률 밀도함수하고 확연하게 딱 구분되어 있는 거야. 확률 질량함수 중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항분포에 나왔던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동전 할까? 동전?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축구를 이길 확률이 3분의 2, 축구를 질 확률이 3분의 1. 몇 번 시행할까요? 10번 시행합니다. 저 5번. 10번. 아, 덥다. 10번. 그렇죠? 10번 시행해서요. 쭈르르 이거를요. 이항 분포표. X가 뭡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요. BNP로 쓰면은 B, success 이길 확률. 미쳤어. N 10번 success 이거잖아. B. BNP 시행횟수 이길 확률 맞아요? 따라서 0, 1, 2 이렇게 나가서 10번 이 X는 뭘 말해? 이 X는요 success 횟수죠. 성공 횟수가 0부터 10번까지 개 1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야. 근데 이러한 놈 이항분포에 있어서의 확률 질량함수는요 이미 이걸 전개할 때 전개식의 일반항의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요? 볼까요? success요 K라고 할까? K 네. 10-K 뭔 말인지 알겠죠? 이기는 게 K번 지는 게 10-K번 맞아요? 앞에 뭐가 붙어? 10C K요 그쵸? 됐어요? 이게 확률 질량함수라고 써볼까? F X equal K라고 할까요? 또는요 여기를 뭐 이렇게 P 상관없어요. P X equal K 이것도 상관없다. 알겠죠? 하여튼 요게 확률 질량함수야. 그 다음 여기다가 K는요 0, 1, 2, 뿅뿅뿅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K에다 0 넣어봐요. X가 0일 때 확률값 K 0 넣어주면은 나타나겠지? K에다 1 넣어봐요. X가 1일 때 확률값 1 넣어주면 딱 그때 확률이 딱 나타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대입했을 때에 확률값이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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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끔 나오는 이러한 함수식 요게 바로 뭐다? 확률 질량함수다. 알겠어요? 뭐라고? 확률 질량함수 어디서 나온 거야? 이상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상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분포는 항상 저기 있던 여기 있던 독립시행 확률 여기에 일반항 이것도 상관없죠? 이것도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알겠어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률 질량함수고 자 이제 비교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넘어온 거야? 확률변수가 쭈루 연속돼 있어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요거와 비교 됐죠? 이거 배우면 더 명확히 비교가 될 거야. 확률 질량 함수야. 그렇죠? 뿅뿅뿅뿅. 확률. 아, 미쳤어요. 확률. 밀도 함수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에 관한 본격적 강의를 시작합니다. 알겠죠? 별건 없어. 그러니까 이 차이만 알고 확률 밀도 함수가 아, 이상확률 분포에 요 놈의 역할을 수행하는 놈이다라는 것까지만 하고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갈게요. 확률 밀도 함수를 선생님이요. Y컬 fx라고 하고 이 Y컬 fx가 가져야 할 특징들, 반드시 지켜야 할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아요. 폐구간 AB에서 폐구간 AB 사이에서요. 주어진 Y컬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으려면 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조건. 저 조건. 일단 저 fx라고 하는요. 함수값은요. 늘 0보단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 폐구간 AB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저 구간에서 음수가 되는 그러한 값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그렇죠? 안 돼. 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요. fx dx요. 저 폐구간 주어진 구간 내에서의 fx의 dx. 이거는 뭐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다음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밑변도 증가, 높이도 항상 양. 따라서 이건 뭡니까? 이 정적분 값은 뭘 의미해? 뭘 의미해? x축과 y컬 fx 전놈과 a하고 b로 x컬 a와 x컬 b로 잘라진 부분의 면적을 의미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한번 그려볼까? x축이 있습니다. a하고 b가 있는데요. a, b 사이에서요. 일단 y컬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볼까? y컬 fx요. 일단 이 조건 만족했잖아. 그죠? 다음에 무슨 조건? a부터 b까지 fx, dx요. 어. a, b 잘라서요. 이렇게 증가하고요. 높이도 fx, 아 적분. 요 정적분과 요 빨간색 면적을 의미하겠네. 왜? 항상 a보다 b가 더 크고요. fx는 늘 양수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요. 이 빨간색 면적인 것 이해됐어? 이해됐지. 저 면적이 항상 얼마여야 되는 거야? 1이어야 된다 이거야. 1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Y컬 fx는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다 확률 밀도 함수로 쓸 수 있는 놈들이다 이거지. 그치? 저 두 가지를 만족하기만 하면은요 확률 밀도 함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일단락 됐어요? 이해갔어요? 그래?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그쵸? 확률 밀도 함수.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워버리고 예컨대요. 아주 간단한 건 자자자자자 뭐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y컬 kx가 있어요. 근데요 kx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예 0부터 어디까지 간단하게 내볼게요. 0부터 4까지 구간 0부터 4까지요. 0 4까지면 어떻게 해요? 해당하는 그러한 그래프는 다 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놈은요 예 폐구간 0부터 4까지니까 해당하는 그래프 요거죠. 요거 요 놈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K값과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요 빨간색 저놈이 0부터 4 구간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K값 구하세요.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면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KX DX요. 이게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아 이게 1 돼야지만 된다며. 맞아? 맞아. 따라서요. 적분해주면요. 하나 추가 나눠줘. 2분의 k x의 제곱. 적분해놓고요. 0부터 4까지요. 4자 16이니까요. 8k요. 8k 빼기 0. 이것이 1 돼야겠어요. k는 8분의 1. 얘가 8분의 1일 때.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전체 구간에서 면적이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8분의 1이면요. 4 넣어주면요. 8분의 1 곱하기 4. 이 2분의 1이네요. 이 면적이 얼마 나와요? 밑변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2인데 반띵 삼각형이니까 반띵 1 맞잖아. 그렇죠? 알겠냐니까 이런 것들은 확률 밀도 함수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 갔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좋아. 자 근데 확률 밀도 함수 쓰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지울게 지워버리고요 하나를 더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이쪽으로 다시 와봐. 자 이상확률 분포에서는요 우리가 확률 변수가 뚜룩뚜룩뚜룩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해야 돼. 뚜룩뚜룩뚜룩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의 확률값들을요 확률 질량함수에 넣어주면요 뿅뿅뿅 나왔었죠. 그쵸? 이거 확률 질량함수는 함수값이 곧 해당 확률이었어. 뭐 말인지 알겠지? 아까 보였잖아. 근데 얘 봐. 얘는 얘가 달라요. 얘는요 이 함수값이 확률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확률 밀도 함수고 이 함수값이 확률을 의미하지 않아. 왜? 이미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이 x는 확률 변수 x는요 해당하는 구간에서 연속되고 있거든. 무수히 많이 있거든. 폐구간 AB 사이에서 무수히 많이 있다고. 이해가 갔어?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값을 물으면 무조건 0이다. 0. 아니 특정한 값의 면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그 면적으로 확률을 대체하는 거거든. 면적은 0이기 때문에 확률은 0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시킬게. 선생님도 예전에 항상 대입 준비할 때 저걸 누가 알려주잖아. 이게 골 때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됐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말이다. 이번에 0부터 이렇게 할게. 간단한 모델. 어이. 0부터 A가 어우. 네. 어우. 0부터 1까지 할까? 1까지? 예. 2분의 1. 저 1. 1까지요. 자, 이번에는요. 0부터 1까지 이 구간에서요. 직선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요. 이게 누가 돼야 되겠냐? 얘는요. 1 곱하기 얼마입니까? 2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1, 2는 2 반띵 해야지만이 요 면적이 얼마가 돼요? 전 구간에서 면적이 1이 돼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르륵 드르륵 여기 있던 요 확률 밀도 함수는요. 사실은 y equal ex요. 구간 어디서 0부터 1까지요. 이 구간에서요. 확률 밀도 함수 쓸 수 있다. 왜? 0부터 1까지 늘 0보단 커나 갖고 함수값들이 다용합니까? 요 구간에서의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1이니까. 그렇죠? 됐죠? 확률 밀도 함수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인데 주목. 아, 선생님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던 예컨대 0.9요? 0.9? 즉 x가 0.9일 때 확률은 0.9는 얼마야? 1.8? 확률이 1이 넘어? 이게 아니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잘 들어.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이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의 이 함수값 이거 fx라고 할까? 눈에 띄게 fx 확률 밀도 함수요? 밀도 함수일 때 여기다가 0.9를 넣었을 때 1.8 나올 수 있는데요. 나올 수 있잖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해당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냐? 아니야.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로 가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하려면요 이러한 특정한 값일 때 확률값은 무조건 0인 거야. 왜? 무수히 많은 놈들이 있거든. 자 좋아. 키로 얘기해볼까? 키? 키로 얘기해볼게. 자 키로 얘기했더니요. 좋아.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가 다룰 게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잘 들어. 야 X가 키야. 킨데 대체적으로 키가 작고요. 보통 뭐 요새 뭐 키가 뭐180 가까이가 평균인가? 178? 좋아. 180? 너무 큰가? 키. 175로 합시다. 175가 평균키요. 그쵸? 어? 한국 남자 평균키. 175라고 합시다. 75라고 했어요. 한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는 구동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 노란색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물론 지금 선생님이 정규분포 확률 밀도의 가장 대표적인 정규분포 다음 시간에 배워 그걸 그려놨지만 요놈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일단 전 구간 주어진 구간에서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겠죠. 이해갔나? 다음에 이 면적이 얼마나 와야 돼? x축과 이놈이 이놈 면적이 얼마나 와야 돼요? 1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요놈이 확률 밀도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알겠어? 확률 밀도 함수 쓰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았어요. y equal fx 이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짓거리면 안 된다고. 확률 밀도 함수니까 밀도 함수일 때요 딱 특정한 것 170. 그럼 170cm 확률은 이런 건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왜? 170일 때는요 F170이요? 뭐가 있겠죠? 이 값이 확률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뭐가 확률을 의미해? 딱 이 상태에서 할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부터 다른 지점까지의 구간에서의 면적 이 면적이 곧 확률이다 이거야. 면적이 곧 확률이 알겠어? 그러니까 전체 면적 1이라는 얘기는 전체 확률 1이라는 얘기고 해당하는 구간에서 먹어치고 있는 주목해라 먹어치고 있는
면적이 곳마다 확률이라고. 이 함수값 확률이 아니라 면적이 확률이라고. 따라서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요 확률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야. P X equal K 이렇게 물으면 안 돼. 물을 수 있겠지. 물어봤자 0이야. 왜? 선생님 170인 사람은요 그러면요 몇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미 연속됐다는 순간에 대상자는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있고요. 170에 걸린 게요 뭐야 한 명 두 명 그런 것도 셀 수가 없지. 왜? 무한대분의 찌찌에 당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가지고선 면적이 나타나질 않아. 하다못해 170부터 171까지 또는 170.5까지 구간을 잡아줘야 돼. 그래야만 면적이 나타나겠죠? 그래야만 확률이 존재하는 거라고. 이해 갔나? 확률 1도 함수의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야. 아니야. 따라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요 특정한 지점에서 확률을 물으면 무조건 0이다. 무조건 0. 알겠어? 무조건 0이야. 그때 얘기했잖아. 170이라는 키가요. 아, 선생님 뭐 170 키가 좀 컸다가 줄었다가 왔다 갔다. 그죠? 몸무게도 밥 먹으면 더 올라가고 줄어들고 젠장. 그렇죠? 왔다 갔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고. 연속 확률 분포는요. 너희들 키가 딱 얼마야? 선생님 전 키가요. 165예요. 여학생이. 네 키가 정말 165야? 164.99999일 수도 있고. 그렇죠? 165.00000001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이거 확정 안 해도 참값 자체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 참값 자체를. 그러니까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 내에 있는 면적으로서 대체적으로 확률값을 얘기한다 이거야. 전체 면적이 1이라는 얘기는 전체 확률 1이다 이거랑 대응되는 거고. 이해 갔지? 지워버려. 지워. 이제 이런 얘기하고 마무리. 그럼 봐요. 가장 간단한 모델. 문제집 풀면 많이 있을 테니까 마지막이다. 맨날 마지막이래. 그쵸?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는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나요? 아까 했던 거 있잖아. 0부터 어디까지요? 4까지 하고요. 4까지 하고. 좋아. 어떤 놈이 가능했었죠? 이 구간에 있었더니 아까 요 기울기 요게 y컬보다 y컬 fx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8분의 1x요? 맞아요? 왜요? 그래야지만 이 나눠주면 여기가 얼마가 2분의 1 돼서요.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 반띵 1 맞잖아. 그쵸? 이해같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수 있는 거는요 자 이걸로 물을 수 있는 건요 확률 X가 3일 때 이렇게 물었어. 이거 얼마니? 떠들어. 이건 0이야. 0 알겠냐? 0이야. 3일 때 딱 면적 없잖아. 명, 언, 없잖아. 0. 이런 건 0. X가 2일 때는요? 볼 것도 없어. 0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이렇게 물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물어야 돼? 이렇게 물어야 돼.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요? 확률 밀도 함수가 잡혔어. 잡혔어. P, 확률. X가 1보단 커나 갖고 3보다 작고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래야 확률이 존재. 1 여기죠. 3 여기죠. 1부터 3까지의 그때 확률은 뭐다? 해당하는 요 면적이 곧 뭐다? 확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해 갔죠? 지금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주면요. 아, 좀 그지 같네요. 자, 자, 3. 3 넣으면 어떻게? 8분의 3. 8분의 3이니까. 3 곱하기 높이 8분의 9. 반띵 16분의 9. 누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16분의 9야. 거기에서요 이거 빼주면 되겠죠? 이 면적은요 예. 1 넣어주면 8분의 1 곱해주고요 반띵 16분의 1이요 요 면적은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9에서 16분의 1 빼주면은요 16분의 8 2분의 1이요 예. 이 확률 얼마다? 2분의 1이요 이 면적이 곧 얼마다 지금?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쵸?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조 면적으로 구해준다 이거지. 1달러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조건 늘 주어진 구간 내에서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알겠냐? 그리고 그 구간 전 구간에서 x축과 해당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루는 면적 이루는 면적은 항상 얼마다? 정신 차리고 항상 얼마야? 합이 1이 돼야 돼. 1. 요 1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있던 확률 분포표에서 x 뿅뿅뿅뿅뿅 개 px 뿅뿅뿅 이 개 1 요 놈이 의미하는 게 요거야. 알겠어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질량 함수는 특정한 값이 함수값이 뾰로뾰로 나왔었는데 함수값이 곧 이놈은 함수값이 곧 확률이었었는데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그놈은요 특정한 값일 때는요 확률값이 무조건 0이야. 0 알겠냐? 그러니까 특정한 지점에서 확률을 물을 수는 없어. 뭘 물을 수 있는 거야? 요 구간 내에서의 A, B 사이의 어떤 특정한 구간 내에서의 확률값 그 해당하는 면적이 곧 확률이다 이거지. 그치? 예, 같죠. 그거를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정리해 주면 다음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 A, B가 있습니다. 어유, A. 항상 뭐 직선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게 이런 그래프가 Y컬 FX가 있는데 요게 폐구간 AB에서요. AB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려면은요, 일단 요 면적이 얼마야? 늘 함수값이 0보다 커 갖고 면적이 1 나와야겠죠. 그쵸? 맞아.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요, 요 확률 P 확률에서 X가요, 알파 베타일 확률 이걸 물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거든. 알겠냐? 면적이 확률이야. 이제부터 알겠어? 어? 면적 찾아는 면적이 확률이라고 전체가 1이고요. 먹고 있는 면적이 확률 이거 어떻게 쓸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라고 써주고 이것이 곧 우리가 찾는 해당 구간에서의 확률이다.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다. 돌아와서 자 통계는요 양대 산맥 확률 변수에 의해서 짝짝 갈려. 또록또록 떨어져 있냐 연속돼 있냐 이해갔지? 떨어져 있을 때는요 확률 분포표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학습해 나가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 다 했고 넘어왔잖아. 연속 확률 분포를 공부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 확률 밀도 함수에 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걸 이 구간에서 만족하면은요 해당 구간에서 Y컬 FX는 확률 밀도 함수 쓸 수 있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 다음에 여기서 쓰였던 확률 질량 함수는요 함수값이 곧 확률값이어서 이때는요 연속돼 있기 때문에 특정한 체면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구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면적, 요 면적이 곧 뭐다? 우리가 찾는 예, 구간 내에서의 확률이고, 저렇게 적분시켜서 면적 구해가지고서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요 차이점 이해 갔습니까? 이번 연속 확률분포의 출발 시작 확률 밀도 함수에 관한 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